최근 각종 논란으로 조용할 날이 없는데요. 이런 와중에 지난 30일 모두들 잊고 있었던 가수 임창정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임창정은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 등을 받으며 한동안 방송에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요. 임창정은 투자 컨설팅 업체에 30억여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22년 12월에 열린 투자자 모임에서는 라덕연 대표를 향해 아주 종교다라고 말하는 영상 등이 퍼지며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상 한번 보시죠. 근데 X대표 돈을 맡겨. 이게 종교야. 어? 너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간 X대표. 맞아요 안 맞아요? 너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딱 줄 거야.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 주면 이거 다 내가 다 해결시킬 거야. 맞아요 맞아요. 믿지 않아. 종교가 이렇게 탄생. 맞아 안 맞아. 검찰 조사에 따르면 임창정의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임창정이 라덕연 일당의 시세 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투자자 모임은 임창정이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 이뤄졌고 임창정의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덕연과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이었다고 확인되었는데요. 또한 임창정은 라덕연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이나 투자 유치 대가를 받지 않았고 라덕연과 엔터테인먼트 사업 공동 추진을 계획했으나 추가 폭락 사태로 인해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시세조종 조직의 투자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이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임창정은 30일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방송 활동을 다시 할지 궁금해지네요.